다음 하는 게 파트에 보시면은 화면 전환 스위치라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화면 전환 스위치 밑에다가 하나 그리겠습니다. 화면 전환 스위치. 모양은 저 같은 경우는 화면 전환 스위치는 보통 네모난 거 많이 씁니다. 네모난 거 써서.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죠. 화면 전환, 화면 번호 1번. 그죠? 1번 화면으로 간단 얘기예요. 명판에다가 1이라고 써주면 더 좋겠죠? 얘는 1번 화면 버튼이고 2번 화면 버튼도 있겠죠?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가지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화면 번호 2번, 명판도 2번. 우리 근데 화면이 지금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화면 누르면 화면을 2번 화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 1번 화면, 2번 화면. 물론 여기 있는 버튼 통째로 다 드래그해서요. 컨트롤 C 밑에 있는 거에다 컨트롤 V. 첫 번째 화면은 이게 첫 번째 화면인 거 아는데 두 번째 화면은 이게 몇번 화면인지 모르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텍스트 문자열, 위쪽에 있는 문자열을 클릭해서 글씨로 2번 화면이라고 크게 하나 써주겠습니다. 1번 화면, 2번 화면. 여기 2번 화면 클릭하면 2번 화면으로 옵니다. 1번 누르면 1번으로 오고. 베이스 화면 있는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면은 해당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네? 사이즈로 이렇게 그림 하나 다 그릴 수 있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화면 붉게 하는지 채우는 방식, 그것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실선으로 할 건지, 점선으로 할 건지. 선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할지, 채우는 거를 할지 안 할지, 채우는 거는 뭐 점선으로 채울지, 어떤 색으로 채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림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넣으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화면 전환 버튼이에요. 그래서 1번 화면에도 똑같은 버튼, 2번 화면에도 똑같은 버튼을 사용합니다. 되셨나요? 되셨으면 화면 전송 둘 중에 한 명만. 1번 누르면 1번 화면 나오고요. 2번 누르면 2번 화면 나오죠. 1번 화면, 2번 화면, 화면 전환이 되죠. 화면은 총 999개인가?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페이지가 10개라고 하면은 이 화면 전환 버튼을 그때그때 다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를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전체 두개다 선택한 다음에 잘라내십시오. 1페이지에 있는 걸 잘라, 1페이지는 2페이지는 잘라내세요. 잘라냈나요? 잘라내면 아래쪽에 바닥글 편집이라고 하는 조그만 버튼이 그 탭이 하나 있습니다. 바닥글 편집. 마우스 갖다 대면 바닥글 편집이라고 떠요. 클릭을 하면은 바닥글이 나오고 거기다가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하십시오. 됐나요? 그리고 위에 그 회색 부분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려가지고 바닥글 영역을 적절하게 설정하십시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바닥글을 다시 닫으세요. 그럼 얘가 뒤 바닥, 그뒤 배경으로 빠져서 이게 수정이 안 됩니다. 됐지요? 됐나요? 2페이지 가서는 얘 지우세요. 기존에 있던 건. 지웠나요? 그래서 바닥글을 여세요. 여는 다음에 녹색 버튼을 클릭을 하면 방금 전에 작성했던 바닥글이 이렇게 같이 딸려옵니다. 됐나요? 네, 바닥글을 닫으면 1페이지와 2페이지가 똑같은 게 나오고, 만약에 2페이지에서 수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얘는 3번을 화면을 하겠다. 더블 클릭해서 번호 3번, 명판 3번. 이렇게 하면 3번 화면이 되겠죠? 닫은 다음에 그냥 3번 화면, 새 화면으로 3번 화면 만들고, 여기는 3번 화면인 거 표시해주면 좋겠죠? 3번 가가지고, 3번 화면. 그 다음에 바닥글 열고, 한번 땡겨주면 그냥 나오죠? 이렇게 하면 한 군데서만 수정하면 나머지도 다 똑같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글을 쓰는 게 편해요. 반대로 위에 주제 같은 경우,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만약에 터치에 시계를 넣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머리글을 열은 다음에, 보세요. 머리글을 열은 다음에 파트에서 데이터 표시기에 날짜, 시간 표시가 있습니다. 네, 걔를 적절한 크기로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물론 얘는 더블 클릭해서 뭐 색상 같은 거, 배경은 뭐 투명으로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은 요게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요거를 머리글로 세팅을 해놓으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가서도 머리글에서 땡겨버리면 똑같은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한번 딱 해놓고 편집 시간이 좀 단축되겠죠. 동일한 위치에 나올 뿐더러.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머리글, 바닥글, 화면 전환 스위치를 해봤습니다.